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다니던 학교 오늘 결석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 좀 넘어가고요. 제 일단 오늘 오기 한몇주 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 고민을 했냐라면 다른 게 아니라 과연 오늘 뭘 입고 나올 건가? 아, 너무 솔직히 부담되고 되게 네, 고민되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입는 거에 신경을 썼냐라면 바로 여러분이 제게 가지게 될첫 인상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저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이미 보셨던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지금 아마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되게 꾸질꾸질하고 네, 되게 이상하게 입고 여기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께 갑자기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저 조그만 애가 여기 올라와서 왜 여기서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더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게 이제 강연을 하고자 되게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괜찮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소개팅이나 미팅 많이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한몇년 전, 이제 까마득해요. 네. 그래서 몇년전 정도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소개팅에서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럼 처음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뭘 가장 먼저 보시나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맨 처음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나는 외모를 먼저 본다 하시는 분. 오, 되게 생각보다 많네요. 네, 솔직하시네. 그럼 두 번째, 나는 성격을 본다. 네, 의외네요. 네, 세 번째는 나 능력 본다. 기타 등등. 한 분이 여기 네, 손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성격을 본다라는 거에 제 예상은 굉장히 달라서 당황했어요. 보통 나는 성격 많이 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은 되게 네,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먼저 본다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첫인상에서는 이제 스타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격을 가장 먼저 본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그 증거가 여기 한 실험인데요.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은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서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의 나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재구성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이 뭐냐면 저희 보면 안한진 씨 33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분께서 지금 쇼 윈도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입고 있어요? 네, 맨 왼쪽. 네, 그냥 평소 그냥 차림이죠? 편한 차림이에요. 그다음 오른쪽은 어떻게 입고 있나요? 네, 굉장히 잘 차려입고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에 지나가는 행인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또이 사람의 남성으로서의 매력지수는 얼마일까요? 또 심지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이렇게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직업이 기계 수리공일 것이다. 또 만두가게를 할것 같다. 네, 연봉은 어느 정도냐? 한1200 정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매력 지수는 10점 만점에 한 0에서 2점 정도다라고 이렇게 되게 각박하게, 네, 야박하게 이렇게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 제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이 사람이 당신 보고 데이트를 이제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막 어우 웅소리를 치시면서 아, 전 도망갈 거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좌절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전혀 다른 평가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일 것이다. 또 의사일 것이다. 부호의 아들일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을 이제 유추를 했고요. 또이 사람의 연봉은 한 몇억 대 정도 될것 같다. 또 남성으로서의 매력 지수는 10점 만점에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괜찮아요? 저분 저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다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면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내면까지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예, 물론 편견이 물론 개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는다는 게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면 옷을 도대체 왜 잘 입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걸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옷을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미 잘 입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옷을 잘 입으려고 하나요? 첫 번째 고기는 나의 내면의 자신감을 위해서다. 나의 만족 때문이다 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이거 뭔지 아세요? 그림? 네, 뭐예요? 그쵸, 웹툰 목욕의 신이에요. 네, 허세 이제 그걸로 유명한 웹툰인데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이 되게 신경 쓰인다. 난 남들에게 쿨해 보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잘 입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하세요? 1번! 손 들어보실래요? 1번. 나 2번! 상대적으로 2번이 되게 적어요. 1번, 거의 1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정답은 1번? 둘 다겠죠. 우리는 둘 다 때문에 입지, 굳이 그, 한 가지 때문에 옷을 잘 입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어요. 나는 남들 신경 따위 신경 안 써. 나는 내 개성대로 내가 맘대로 입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옷을 입고 굉장히 속으로 만족해요. 나 혼자 아 나 정말 오늘 만족스럽다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TV를 볼 때 이러고 입고 있을까요? 아니죠. 저 집에서 어떻게 입고 있냐면 네 추리닝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이제 목 다 늘어난 그런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추리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내가 왜 집에서 그렇게 입겠어요? 왜냐? 집에서 일단 그렇게 입고 있으면 만족스러워요. 저는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 잘 보일 사람이 없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쿨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봤자 별로 수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내면만큼이나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 또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 첫 인상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시한다. 이걸 봤을 때 패션은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예술이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그게 바로 패션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과 늘 관계되어 있고 또 맥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TPO에 맞게 입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TPO 뭔가요? 다 써있죠? 시간, 장소,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입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특이한 옷을 좀 좋아해요. 약간 유니크하고 막 골단 넥고. 목걸이 이런 거, 포인트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면접에 갈 때 이만한 왕관지 막 이렇게 끼고 이런 거 이제 면접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잘 입은 걸까요? 아니죠. 나의 개성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 상황에 제가 잘 못 맞춘 거겠죠? 네. 제가 그래서 학교 면접에 갔을 때, 대학교 면접에 갔을 때 어떻게 입었냐면 이제 교복을 보통 줄여 입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줄여입고 내가 면접을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의 컨셉은 모범생이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큰 교복을 빌려 입었어요. 큰 교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는 완전 올백으로 뒤에 딱 쪽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네 다행히도 잘 붙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 앉아있던 학생은 노란 머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면접 때 노란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보다 아이라인까지 하고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입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면접에 가서 이렇게 입고 간다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뭐 학교든 회사든 마찬가지죠. 저는 당신의 그룹의 소속원이 구성원이 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뽑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TPO에 맞게 잘 입어야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상대방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나 평온과 함께 섞어서 이제 우리를 인식을 하겠죠. 이런 점에서 패션은 굉장히 교류적이고 상호 교류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간의 교류를 하는 패션은 다 항상 상황 이런 TPO에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패션은 소셜미디어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요. 왜 관련이 있냐? 바로 둘 다 소통적이다 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셜미디어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뭐 유튜브, 뭐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거 중에 하나라도 안 쓰시는 거 혹시 계세요? 나 한 개도 안 한다. 없죠. 네, 물론 한 가지씩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붐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없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학교에서 벤치에서 사과김밥 혼자 먹는 아웃사이더 그냥 그랬을 거예요. 아싸죠 아싸. 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소셜미디어가 없었다면 저희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성공 여부가 갈릴 정도로 네, 중요한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패션과 큰 관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소셜미디어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첫 번째, 컨버세이셔널, 대화적이죠? 그래서 옛날에 매거진 같은 경우에서는 어땠냐면 이제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뒤에 앉으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런 컨텐츠, 패션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트위터에서 뭐 이번에 패션위크가 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누구나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때요? 피드백이 돌아오죠. 항상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셜미디어는 대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트랜스페런트에서 투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 누구나 알 수 있죠? 옛날에는 패션이 좀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누구나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 같은 아웃사이더도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죠. 네, 세계적인 패션 블로거들 뭐 스타일닷컴의 토니톤이나 아니면 뭐 13살의 블로거 타비 게빈슨 천재 블로그 막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런 분들 맨 처음에는 이제 매거진이나 기존에 있던 미디어에서 굉장히 대처를 하려고 했어요. 위협을 느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네,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분들의 영향력, 이분들의 파워가 이제 기존에 있던 미디어를 능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셜미디어를 개인과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자신은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패션과 소셜미디어를 연관지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소셜미디어에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예를 들 수 있냐면 먼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달 알바를 해서 이제 백을 하나 샀어요. 너무 갖고 싶었던 백이에요. 그럼 이거 나 혼자 보고 그냥 만족하나요? 아니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자판기 같은 데 앞에 모여가지고 아 야 나 이 백 샀어 너무 이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그거 대신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나 이거 샀으면 이렇게 올리죠? 네. 네, 소셜미디어를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네. 그렇고 또, 우리가 스타일센스를 공유한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객룩으로 뭘 입을까? 이러면, 아, 이거 입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패션 기업은 어떻게 지금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이제 패션 기업에서 한 물건을 내놓아요. 그러면, 아, 이게 우리 물건이에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물건입니다. 이번에 신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저 자켓이랑 저 팬츠랑 같이 매치하면 정말 예쁘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정보까지 공유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어때요? 바로 고객들과 패션 기업이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물건의 단점이 뭐고 우리 브랜드의 장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패션 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고객들과 친밀감도 또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금은 소셜미디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소셜미디어 시대가 이렇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언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시면은 정말로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는 패션계에 입문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패션계에 입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난 과도 이게 아니야. 저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네, 패션계에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팁을 한번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오늘 당장 가서 계정을 만드세요. 네, 오늘 당장 가서 계정을 만드시고 근데 나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컴퓨터를 못해 잘, 나는 사진을 못 찍어, 나는 글을 잘 못 써, 이런 거 다 핑계예요. 그냥 하다 보면 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타입이냐면 먼저 배우고 하지 않고 그냥 하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나만의 특징을 살려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만약에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블로그가 다른 사람 블로그랑 다 똑같아요. 나만의 특징이 없고 개성이 없어요. 스타일도 개성도 없고 나만의 일관적인 특징도 없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올까요? 안 오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가진 그런 개성과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 이거는 패션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소셜미디어는 특히 꾸준히 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한 3일 하다가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특히 주기를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나는 몇 개를 뭐 올리겠다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정해서 꾸준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한 카테고리를 정하라. 이게 뭐냐면 일단 내가 트위터를 할 건지 페이스북을 할 건지 블로그를 할 건지 내가 중점을 둘 그런 소셜미디어를 일단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소셜미디어 내에서도 자신의 분야, 카테고리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블로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스트릿 사진 블로그를 할 거다. 아니면 나는 내 데일리룩을 올리겠다. 네, 굉장히 분야가 많아요. 패션 블로그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 카테고리를 정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이 가진 다른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네, 나는 이런 거 뭐 글 쓰는 거 말고도 뭐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 말고도 다른 능력이 되게 많은데 이걸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만드는 거에 요즘 되게 재미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 전공이 영어이긴 한데 영어를 잘 하진 못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제 컨텐츠에 이제 뭐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로 제작을 뭐 컨텐츠를 해서 다른 외국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0% 이제 활용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6번. 네. 나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블로그 나만 올려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댓글 썼어요, 누가. 근데 댓글에 답글을 안 달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네,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쓰면 또 반응이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서 먼저 이제 뭐 트위터 멘션이 왔으면 답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네, 적절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목이 메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솔직해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해져라,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 같은데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거 굉장히 예뻐요, 허허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솔직하게 자신이 느낀 그대로 써야지. 거짓말을 하면은 신빙성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믿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여덟 번째, 보수를 바라고 하지 말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소셜미디어를 할 때 먼저 난 돈을 벌겠어 라는 생각으로 소셜미디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열정도 많이 사그러지고 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돈을 노리고 이걸 하는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패션 블로거들을 보면은 돈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신이 좋아서 만족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기술적인 다른 기회가 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이 소셜미디어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하시면 네,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뭐 블로그 쪽지 보내시면은 네, 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